네, 안녕하세요. 에포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역시 뭐 오늘도 게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고, 제가 최근에 이제 도시를 한 번, 두 번 옮겨다녔는데, 그러면서 그 사회 기반 시스템이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몸소 체험한 계기가 있어요. 예전에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봤던 부분은 아닌데, 이게 뭐냐 하면은 대중교통 수단 얘기거든요. 제가 이제 밴쿠버에 한 10년 넘게 살다가 작년에 뭐 어떤 프로젝트가 굉장히 끌리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제 몬트리올 쪽으로 원래는 몇년살 생각으로 갔었죠. 그래서 갔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아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. 제 아는 친구의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만나서 뭐 밖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고 이제 그 지하철 프랑스어로는 메트로라고 하는데 뭐 아마 프랑스 발음으로는 메호 뭐 이런 걸 텐데 그 한국말이 아니구나 영어로 하면 서브웨이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메트로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어요. 근데 이제 전철이 이렇게 좀그 플랫폼에 서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친구가 막 달리자고 하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같이 달리긴 했는데 전철 딱 타고 나서 제가 물어본 얘기가 왜 달려? 그냥 다음 차 타면 안 돼?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아 그럼 다음 차 기다리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나는 제 생각에는 뭐 그거 몇분 걸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한 얼마 살았지? 6개월 정도를 산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매일 출근을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고 근데 그 친구의 말이 맞게 느껴지더라고요. 말 그대로 저녁 시간 되면은 지하철 하나 놓치면은 아뭐 다음 지하철 오는데 뭐 10분 걸리기도 하고, 그러니까 배차 간격이 길어서 그렇게 그게 느껴지는데 그때 든 생각이 아 옛날엔 한국도 아니 뭐 지금도 그렇겠죠. 근데 옛날에 제가 한국 살 때도 그랬었구나 하는 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. 제가 왜 그걸 까먹었냐면 일단 한국과 몬트리올의 지하철 시스템은 되게 비슷해요. 전철이 꽤 양이 많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전철 운전사들이 이제 운전하고 지나가고요. 근데 밴쿠버는 서브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스카이트레인이라고 해서 약간 모노레일 비슷하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? 위에 고가다리 이렇게 지나 고가다리 위로 지나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일단 각 차가 가지고 있는 량수가 되게 적어요. 보통 2개, 뭐 바쁜 날엔 4개 요 정도. 그것도 실제 크기도 한국 전철에 비하면 훨씬 작고요. 문도 아마 제 생각에는 3개밖에 없을 거예요. 한그 차량에 한그 칸에.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만큼 이게 차 크기가 적은 만큼 그 전철이 아니라 스카이트레인이 굉장히 자주 와요. 뭐 1분에 한 대, 2분에 한 대, 뭐 밤에도 못해도 3, 4분에 한대이 정도로 오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밴쿠버가 이 스카이트레인이 운전사가 없어요. 자동 운전이에요. 아니면 무슨 뭐 중앙 시스템에서 컴퓨터로 제어를 하던가. 그래서 인건비가 안 드는 거예요. 제가 생각을 해볼 때, 아, 몬트리올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,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운전수들, 운전사 하시는 분들, 임금이 들어가잖아요. 그만큼 배차 간격이 아니라 운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. 그러면 그 가격과, 일반 시민한테 받는 그 돈, 전철 비용과 그 운영 비용이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밴쿠버 시스템이 마음에 드는 게, 어디 갈때뭐 어디를 전철 타고 간다고 계획을 세우면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아 전철을 뭐 10분 놓칠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을 뭐 이만큼을 더 감을 두고 나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나가면 빨리 도착하면 시간 낭비고 늦게 도착하면 욕 먹고 그래서 여행 계획이 아닌가 트래블 플랜 그러니까 뭐 어디 돌아다니는 그런 계획을 잡을 때 시간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그게 굉장히 확실하게 안 나오고 시간 낭비 요소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말 그대로 전철 앞에 있다고 해서 막 뛰어가고 이런 것도 그냥 왜 그래야 되나 싶어요. 솔직히 제 느낌으로는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고 너무 뭐 쫓겨 사는 듯한 느낌 받잖아요. 그래서 그 몬트리올하고 밴쿠버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 공간 이렇게 인정해주고 뭐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남이 이렇게 밀치고 이런 것도 되게 적고 사람이 좀더 온화한 느낌이 들어요. 그 도시 사람들이, 밴쿠버 도시 사람들이.
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, 그런 전철 문화라던가 기타 다른 문화도 비슷하겠죠.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익숙해지면서 성향이 바뀌면서 그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과연 아직은 모르겠어요. 스카이트레인을 원래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제작할 때부터 원래부터 그런 점을 고려해 뒀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, 제가 밴쿠버 오래 살아본 바로는, 그리고 사람들 무슨 뭐 도시계획 세우는 거 봐서는 그런 거를 고려했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렇게 전철 보고 느낀 거는, 정말 어찌 보면은 매우 간단한, 또 전철 연계 사실 매우 간단하잖아요.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여기서 저기까지 나른다라는 개념에서는. 근데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행할 때도 그 정도의, 그러니까 과연 생각을 어떻게 잡고, 뭐라 그러죠? 우선권.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무언이야? 단지 사람만 대충 옮기는 거냐? 아니면 시민들이,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살수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하는 거냐? 그런 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그 도시의 그 나라의 문화가 결정된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비디오를 통해 나누고 싶었고요.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뭐, 캐나다 전철은 뭐 최근에 만든 거니까, 뭐 그때는 컴퓨터로 전산화 가능했고 한국 거는 무슨 옛날에 만들어서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, 제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제 기억에 한국은 전철이 언제 들어왔죠? 저도 그것도 모르겠네. 근데 최소한 80년대나 그 전에 밴쿠버 스카이트레인이 들어왔고요. 여기 엑스포 할때 그때 처음 만든 거라고 하는데, 그게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결코 뭐 그렇게 한국 전철에 비해서 최신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한국은 몇 년도에죠? 70년대인가? 80년대인가? 거기도 그렇죠.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연도는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갖고 뭐 비디오 밑에 달아놓던가 할게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로 이제 사회 기관 시설이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그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제가 느낀 걸 짧게 공유해 봤고요. 혹시라도 뭐 그런 거를 설계하고 계획 세울 수 있는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시스템 만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포프였습니다.